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지금 3조를 넘었다, 이런 뉴스가 나와줬죠. 일단은 요거는 이제 처음으로 역대 최대를 좀 기록한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연매출 한 4조 정도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3분기 매출이 1조 180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3386억 정도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누적으로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한 3조 2900억 정도, 영업이익은 9944억이니까 거의 1조 찍었다라고 봐도 될것 같죠.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매출액은 26%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일단 글로벌 상위 제약사 20곳 중 17개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즉 쨍쨍한 글로벌 기업들을 다 SK바이오사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 고객으로 갖고 있는 거겠죠. 일단은 창립 이래 최대 수주 금액이 1조 7천, 어저께 우리가 잠깐 보기는 했습니다. 뭐 회사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비밀이라서 따로 공개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긴 했는데, 뭐 그것만으로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좀 얘기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다 보니까 나쁘진 않다. 더군다나 삼성 바이오 SP도 나쁘진 않죠. 예,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은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거예요. 황제주라고 합니다. 생물보안법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SK바이오 사이언스 이야기가 없는 거 보니까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코로나 시절 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코로나 때 우리가 느꼈잖아요. 아, 내가 신약을 만들지 않아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약을 내가 위탁 생산을 하든지 위탁 개발 생산을 했을 때도 돈이 된다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느꼈던 기업이 두 군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는 SK바이오사이언스. 예, 그래서 바이오사이언스는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황제주로 등극을 하면서 최대 뭐예요? 야, 135만 원이야. 얘네들 110만 원인가 100만 원까지 목표 주가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30%를 더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추가 수주도 기대하고 있다. 얘네들 공장이 하나, 둘, 셋, 네 개도 부족해서 5개째 만들고 있고, 내년 정도면 완성이 될 거고, 내후년, 내후, 한 26년, 27년 되면은 6번째 공장까지도 완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전 세계 물량들을 싹쓸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기분 좋죠? 일단은 10곳, 증권사 10곳이 뭐 하나, 대신, 캐비, 메리츠, LS, 뭐 다올, 유진 뭐 등등등 해갖고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목표 주가 115만원에서부터 135만원 정도까지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높게 본다라고 했을 땐 대충 한30%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호적인 환율 효과, 그 다음에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3분기 실적을 기록할 거야. 1, 2, 3공장 완전 가동을 하고, 4공장은 램프업으로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일단은 뭐 위탁개발 생산 업체죠, 얘네들 기업이죠. 글로벌 상위 제약사 20곳 중에 무려 17곳을 고객사로 확보했고, 생산 능력과 품질 경쟁력, 다수의 램퍼러스들, 뭐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창사 이래 누적 수주액이 21조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 수주를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장도 추진하고 있죠. 증설도 하고 있죠.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5공장은 18만 리터 규모의 생산 공장입니다. 내년 4월이니까는 상반기 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하반기 때뭐 풀은 아니겠지만 일부 매출은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5공장이 완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생산 능력은 기존 60만에서 78만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여기서 지금 거의 한 18만 정도가 늘어나는 거니까, 대충 한25% 정도가 늘어나는 건가요? 한30% 가깝게 늘어나는 거죠, 물량이. 예,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일단 뭐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물론 얘네들 가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야, 미국이 중국에 바이오 기업들을 저렇게 조금 견제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을 조금 키워야 되겠다라는 것들도 충분히 정치권에서 나와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그냥 정치 싸움으로 번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최대 수혜주로 올해 안으로 법안 제정이 확정된다라고 하면은 회사에서는 장기적인 수주 증가로 이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보안법 보니까 유예 기간이 한 8년 정도 되더라고요. 32년인가? 이때까지 뭐 유예가 있는데, 뭐그 사이에 뭐 상황이 바뀔 수는 있지만, 이미 뭐 32년까지 유예 기간을 둔다라고 해서, 뭐 기업들이 31년에 32년에 부랴부랴 바꿀 건 아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물량을 중국 거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을 제외하고 상위 CDMO 기업들의 우호적인 사 환경이 지속될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30년까지 생산 능력 확대로 연평균 10에서 15% 내외의 외형 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기업 가치도 비례해서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정도의 수주 물량은 아까 전에도 우리가 봤던 부분이고요. 기업 가치 상승 동력은 수주 실적이다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시기 때부터 현재까지 주가의 박스권 돌파는 추가적인 수주로 가능했다라는 거고, 목표 주가 대충 이렇게 보고 있다. 바이오재팬 2024에 참여해서 뭐 일본 상위 10대 제약사 중 5곳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수주도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은 얘는 진짜 지구 끝까지라도 상승할 것 같죠? 뭐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지금 이 언저리 라인에서 물량을 하나 들어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95만원, 85만원, 75만원까지 진짜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 보면 될것 같습니다. 왜? 생물보안법이 법제화되려면 올 연말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법제화된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수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이, 주식이라는 것이 마냥 계속 올라가기만 할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면 조정받고, 올라가면 조정받고, 올라가면 조정받는 거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정 구간에서 분할로다가 매수해 놓고 내가 또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예,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좋은 결과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은요, 어떤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에 대해서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죠. 정말로 재미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시장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막 10곳, 20곳을 이용하는 것보다 여기 저희 공식 채널 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중에도 저희가 끊임없이 여러분들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것,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시장에서 뭔가 이슈가 나와주는 것들까지도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단순하게 링크랑 제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저희가 빠르게 캐치해놓고 강한 종목까지도 저희가 따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만 놓고 보셔도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아직까지 저희 공식 채널 들어오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들어와서 이걸 한번 보고 나서 결정을 하셔도 저는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영상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시면 됩니다. 요거 한번 딱 클릭하면은요, 자동 입장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합니다. 그쵸?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